은밀하고 위대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디 갔냐?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삼성에서 출시한 세미 오픈형 무선 이어폰 버즈 라이브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스펙에 관해서는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버즈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위주로 버즈라이브를 쉽게 풀어 써보려 합니다. 우선 색상은 미스틱 블랙, 브론즈, 화이트 세 가지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미스틱 브론즈를 구매했고요. 케이스 겉면은 무광으로 깔끔하게 잘 도색돼서 브론즈 색상이 예쁘게 잘 표현된 것 같은데 케이스를 열어서 이어폰을 보실까요? 촤. 이 유광 재질이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유광의 반짝임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요. 케이스와는 대조적으로 반전을 주는 듯한 너무 광택을 낸것 같아서 이 유광은 좀 과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중에라도 무광 버전도 하나 출시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작은 소망을 드러내 보고요. 다음으로는 콩 모양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출시된 무선 이어폰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형태로 출시되었기에 저도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구매를 도전해 봤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좀 특이한 디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착용하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귀에 착용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마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에어팟 프로나 톰프리처럼 콩나물 형태로 툭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아니라 귀에 쏙 박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봐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옆면에서 보더라도 막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가 강하게 나뉠 수밖에 없겠지만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출시된 같은 세미 오픈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버즈에 비하면 크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서피스 버즈는 밖에 착용하고 다니기에는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이어 버즈의 무게도 하나당 5.6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어서 손가락으로 딱 집었을 때 깃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인 게 유광의 미끌미끌한 플라스틱 재질과 무게의 가벼움이 상호작용하면서 귀에 착용하려다가 미끄덩하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디 갔냐? 작고 가볍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은 조심해야 할것 같고요. 다음은 착용감입니다. 세미 오픈형이라서 커널형보다는 답답함이 덜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귀에 꽉 끼워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느 정도 귀 압박감 같은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커널형보다는 이압감이라든지 꽉 막힌 듯한 느낌은 없어서 좋았는데요. 디자인이 기존의 커널형이나 세미 오픈형과는 달리 착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개인마다 착용감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시착해 볼 만한 곳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귀에 직접 꽂아보시고 구입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착용감은 어느 정도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세미 오픈형임을 감안했을 때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예전에 구매한 화웨이의 프리버즈 3라는 무선 이어폰인데요. 이 제품이 아마 세계 최초로 세미 오픈형 디자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었는데 이 제품은 솔직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화이트 노이즈를 굉장히 심하게 발생시켜서 주변에 소음이 안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번 버즈라이브는 이 화웨이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자연스럽게 주변 소음을 잘 차단해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효과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커널형의 노켄 성능과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비교하기는 힘들겠죠. 노켄 기능에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어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정신 상태여서 평소에 커널형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 버즈라이브는 세미 오픈형의 노켄 기능을 탑재해서 커널형의 노켄보다는 조금 덜 답답하면서 동시에 주변 소음도 60에서 70% 이상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커널형을 싫어하셨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번 버즈라이브를 구입해보시면 좋으실 듯하고 짱짱한 노캔 기능을 원하신다 하시면 에어팟 프로나 다른 노이즈 캔슬링 제품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음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픈형 이어폰의 경우에는 대체로 저음이 뭉개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의식해서 튜닝 자체를 저음을 굉장히 빵빵하게 한 건지 베이스가 굉장히 크게 명확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저음 강조가 아닌 일반 모드로 선택해서 듣더라도 저음이 굉장히 탄탄해서 좋았던 것 같고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는 고음 영역에 날카로움이 조금 없어지고 베이스가 탄탄해진 느낌이라 이번 버즈 라이브의 음색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즈 라이브를 사용하면서 하나 아쉬웠던 점은 버즈 플러스나 버즈의 경우에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따로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 버즈 라이브에서는 녹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실험실에서 주변 소리로 착용감 개선하기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녹캠 기능을 껐을 때는 주변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약간 증폭돼서 들리더라고요. 이런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 소리 크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도 없기 때문에 녹캠 기능을 끄게 되면 주변 소리로 인해 귀가 좀 따가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버즈 플러스처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아예 끌 수 있는 기능도 갤럭시 웨어러블 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품질인데요. 버즈에서 버즈 플러스로 가면서 통화 품질이 약간 개선되기는 했는데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를 따라오진 못했는데요. 이번 버즈 라이브는 목소리의 수음이 꽤 잘 되는 듯하고 주변이 시끄러워도 버즈나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는 훨씬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목소리 외에 그 주변의 소음까지도 같이 다 담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버즈 라이브는 주변의 소리는 좀 줄여주면서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잘 담아내는 편이었습니다. 통화 품질은 마지막에 들려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존의 디자인과 형태를 벗어나서 나름 참신하게 제작된 이번 버즈 라이브 기대한 만큼의 노이즈 캔슬링 효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세미 오픈형임에도 쓸만한 녹캠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처음 소개된 제품인 만큼 세대를 거듭할수록 디자인도 점점 개선이 돼서 삼성의 대표적인 무선 이어폰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2,000명 기념 이벤트로 버즈 라이브 케이스도 나눔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통화 품질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은 버즈 라이브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번 영상을 올리기 전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수없이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은 어떨까? 과연 나는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도 될 만큼의 재주가 있는 것일까? 등등의 고민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없이 보기 옆에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들이닥치지만 영상에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 오게 되면 아 얼른 답변을 드려야지 라는 생각도 함께 아 그래도 내 영상을 봐주시고 매번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오늘도 힘내고 어떻게든 버텨봐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